경기에서 흥국생명이 웃었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센터의 김혜진입니다. 센터 조성화, 레프트 주예나, 센터 김수지, 라이트 레이첼 루크, 레프트 이재영, 리베로 김혜선 선수입니다. 자, 흥국생명에 맞서는 한국도로공사 하입했습니다. 레프트의 황민경, 센터의 정대영, 라이트의 문정원, 레프트의 니콜 포센, 센터 장소연, 세터 이효희, 리베로 김혜란 선수입니다. 도로공사 황민경의 서브로 오늘 경기 1세트가 시작됩니다. 아, 네트에 걸렸습니다. 점수는 3대1. 한 번 더 주연한 서브. 황민경 바닥 뒤쪽으로 문정원 다시 걷어올립니다. 이재영 어택커버 됐습니다. 조성아 어디로 갈까요? 뒤쪽으로 루크 다이빙 리그. 다시 니콜 쪽 오픈 스파이크 득점 성공. 자, 니콜 선수가 이 득점으로 역대 8호 통산 2000 공격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5대4. 루크 백어택 득점 성공입니다. 자, 루크 선수가 한국 무대에서 통산 200번째 후위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23번째 기록입니다. 리시버 이재영 뒤쪽으로 빼줍니다. 백어택 살려내고 다시 오픈 스파이크. 어택커버 황민경, 백토스, 문정원 다이빙 디그. 루크가 서서 때립니다. 밀어넣기. 김수지가 받았고 주예나 밀어넣기.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니콜 이 공을 살려냅니다. 굉장한 수비. 그러나 빈 곳이 많습니다. 문정원 득점. 네. 문정원 선수가 득점을 하긴 했지만 흥국생명 선수들의 정말 끈질긴 수비도 칭찬해줄 만합니다. 네. 자, 어떻게든 연패를 끊고자 하는 네. 흥국생명 선수들. 서브는 한 번 더 오지영. 길게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로큼 막혔지만 3단 처리합니다. 이효희 어디로 갈까요? 백토스 한 번 더 니콜 다이렉트 킬. 이 공을 살려냅니다. 아, 그렇지만 네. 라인을 벗어납니다. 그럼 화려하게 약간 좀 빗발했었는데 서브 득점으로 서브 나오네요. 그 말을 지워버립니다. 네. 네. 이재영 리시브 올려놓고 뒤쪽에서 수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흥국생명의 기회. 이동 공격 김혜진. 리시브 어렵게 받았습니다. 언더토스 백어택. 김혜란이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제자리에서 루크 니콜이었고요. 루크 쪽입니다. 후위 공격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니콜 다시 루크가 받습니다. 직접 밀어넣기 살짝 줍니다. 정대영 막혔는데 이것이 들어갑니다. 자, 니콜 선수의 순발력과 재치죠. 네, 그랬습니다. 강한 서브 따라가서 살려놓습니다. 이재영 수비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니콜 득점. 네. 여전히 도로공사의 세트포인트. 이후에 어디로 갈까요? 니콜 선택 떨어집니다. 1세트 도로공사의 승리. 흥국생명 선수들의 블록킹뿐만이 아니고 수비 라인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거죠. 자, 2세트 시작하자마자 조성화의 서브 범실이 있었습니다. 점수는 3대1입니다. 서브 문정원 강한 서브. 네. 자, 문정원 더블 컨택이 선언이 됐습니다. 한 번 더 서브는 문정원. 조성화 길게 직선 공격 문정원이 받습니다. 자,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3단 처리했고요. 다시 한번 직선으로 네, 박성희 잘 때려줬네요. 6대3. 이효희 다시 백어택 득점. 니콜의 백어택 역대 세 번째 809위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니콜 포셋입니다.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될 선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도 어렵게 3단 넘겼고요. 이효희 어디로 갈까요? 문정원 쪽 올려줍니다. 3단 처리 김혜진이 주고 이재영 받아냅니다. 황민경 백어택 곧바로 넘어갔습니다. 이재영 다시 받습니다. 뒤쪽으로 문정원 밀어넣기 득점. 네. 이재영 리시브 흔들립니다. 3단 넘깁니다. 오지영 이호기 니콜
솟구쳐 오릅니다. 그대로 터치아웃. 13-6. 김혜선 다시 리시버 흔들리는데요. 어렵게 그러나 득점으로 네트 맞고 어렵게 살렸습니다. 박성희 막힙니다. 막히네요. 네. 그대로 걸어맞기 득점. 생각 몸킬 10개, 노름사가 3개입니다. 이형이 따라가서 올려놓고 니콜인데요. 터치아웃입니다. 네. 주에나 조승화 거쳐서 인원 공격. 아, 모처럼 흥국생명다운 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10개째 쏟아내고 있는 흥국생명. 다시 또 흔들리면서 네. 서브 득점입니다. 정대영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서브 득점 기록하고 있는 정대영 선수입니다. 자, 약간 길었는데요. 도로공사의 득점을 인정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25-14로 도로공사가 2세트를 챙겼습니다. 박성희 리시브 올려놓고 강타. 주예나 첫 출발이 좋은 흥국생명입니다. 네. 뚝 떨어집니다. 네. 주예나의 서브 득점. 자, 지금은 강하게 오는 듯 했지만 힘이 빠지게 뚝 떨어지는 서브였습니다. 네. 자, 3세트에 주예나가 조금씩 힘을 풀어넣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서브는 주예나. 황민경, 이효희, 문정원 살려냅니다. 그리고 루칸대 막습니다. 네. 장소연 서브. 박성희, 조송화, 다시 박성희. 뒤쪽에서 니콜 받고 황민경이 때립니다. 언더토스. 박성희 막힙니다. 정대영. 자, 정대영 선수가 길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많이 답답하겠죠. 올려놓습니다. 속공 터치아웃. 김수지. 오늘 공격 성공률도 30%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시버 흔들렸습니다. 니콜 득점. 약간 겹쳤습니다. 18-14. 주연아, 조송아 이던 공격인데요. 블락아웃입니다. 렌즈를 살짝 넘어가면서 서브 득점. 박성희 뚝 떨어지는 서브였죠. 자, 오늘 흥국생명이 어려운 가운데 박성희는 김혜진의 서브. 문정환 앞으로 나왔고 니콜의 백어택 득점. 조송아 살짝 짧게 주는데요. 정재영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니콜 수비 됩니다. 주예나 블로킹 막아서 합니다. 네. 아, 이번 공격은 정대영이 네. 수비하고 공격하고 다 했네요. 황민경 리시브 뒤쪽으로 문정원 직선 쪽으로 김혜선이 받았고 박성희. 아, 나이스 디그예요. 김혜란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니콜. 아, 네. 서브 문정원. 조성화 호크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밀어넣기. 김수진. 황민경의 리시버 흔들렸습니다. 오픈 스파이크 막습니다. 경기 조금 더 끌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블로킹이었고요. 아, 그렇지만 네, 범실로 스스로 경기를 끝내고 마는 흥국생명입니다. 결국 25-21 3세트도 도로공사의 승리로 끝나면서 세트포인트 3-0 도로공사의 승리로 끝납니다.